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디지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은행은 7일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인가는 생략했습니다. 금융위는 심사에 곧바로 착수합니다. 시중은행으로 정식 인가를 받으면 대구은행은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엔 IM뱅크와 대구은행 상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 증원안이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7일 대구 경북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지역 의료의 숨통을 키워주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이설을 다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의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공의대를 졸업하는 의료인은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빠져 있어서입니다.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대구에 1,3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대구시는 7일 상격천사에서 IMC그룹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MC그룹은 달성군에 IMC 엔드밀 반도체 소재 제조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소유한 IMC그룹의 대구 투자는 2008년 대구텍 1천억 원, 2018년 IMC 엔드밀 675억 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대구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7일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용호남 10개 광역기초단체장은 용호남 상생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달빛 동행을 경제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용호남 상생 전선인데 최근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달빛 철도를 기반으로 신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대구 남구청이 추진하는 신청사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후보지가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7일 현재 대구 남구 대명동 캠프 조지 인근 도로에는 쓰레기 더미가 성인 남자 키 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의 길이만 대략 7에서 8m이고 폭은 주택 외벽에서부터 2에서 3m가량 나와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민원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8년이 되도록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7일 이번 설 연휴 기간 총 5만 299명의 여객이 대구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 60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8,231명보다 약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20년 설 연휴 5만 6,284명 이후 명절 이용객으로는 최고치입니다. 특히 국제선 예상 이용객은 2만 761명으로 작년 설 1만 2,748명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2월 8일 목요일 영남일보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